이게 못 그립니다. 얘는 이거 치는 게 나고. 참으로 이런 애들 천재예요, 천재. 난 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에 아, 이것도 쌤이 주신 건가요? 네. 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네, 얘가 만든 거예요. 얘가 만든 거를 이제 이거는 또 뭐냐? 최초 우리나라에 디카가 나왔을 때 디지털 카메라를 본인이 직접 빙수 찍고 캐피털 경복궁 가서 본인이 직접 찍는 거예요. 이 안경의 역사가 나왔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장난쳤더니 이렇게 장난쳤어요. 아, 처음에 얘기했다가?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뭐? 풀코가 안 돼요. 반사가 돼요. 풀코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약간 멀리서 반사 안 되면 돼요. 멀리서 제가 그 책의 맨 뒤에 가르친다는 교만 버려라는 말을 표현한 게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한테 뭘 가르쳐 지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진화하는데 진화하는 네. 진화해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미대가 이게 최신 정말 이게 단어를 철자와 함께 뜻을 표현할 거예요. 취해서 타이프쇼는 이거 타이프쇼는 이거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 저 한문 시간 문자도 그럼 문자 알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문 선생님들이 이걸 했어야 돼요. 애들이 미치지. 이거 문제는 영어 단어 숨어 있어요. E, X, T, I, N, C. T-I-O-N 공룡 익스팅션 멸종 이걸 갖다가 공룡 단어에서 칠판에 붙여놓고 하니까 애들이 익스팅션을 모르는 우리 학교가 아니야. 그렇죠. 들어오면 일단 한번 맞추자면 오늘은 다 계신가? 이자 좀 크게 되어있구나. C-T-I-O-N 아까 국도에 보니까 국도의 켈리 초등학교들 켈리 네. 네. 걔는 이런 역할을 시켜. 그럼 이거 해봐. 글씨가 남다른 거고. 얘는 미대 가고 싶다. 홍대 미대 갔어요. 이거 하라고 하겠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데 하라고. 이거는 그런데 애들이 이거 몰래 왜 놀라나 이게 전부 만화의 캐릭터입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애들 미치는거 이거 어른들은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보고 애들이 빵이 재밌네 이건 미술 시간에 했어요. 미술 선생님이 제가 이런 수업하는 거 보더니 애들 데리고 한 사람과 다섯 장씩 만들게 했어요. 픽스 드라이가 다 못하고 드라이버만 했지 스패너 이게 산의 녀석 작품인 건 확실하지. 네? 선이 삐뚤삐뚤해. 근데 남자애들 대신 창의력이 있어요. 이거를 이거 다르게 그리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쓰였어.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애는 많죠. 남자애들은 그걸 칭찬해줘요. 로드 탑. 라이드 로드 탑. 남자애들은 동사에 갑니다. 남자는 동사에 움직이는 그 사냥꾼 기질이 남자애들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좋아합니다. 남자애들은. 그 차이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건 남자애들이 이렇게 못해요. 감각적인 것 때문에. 근데 이 수행 평가가 네. 주제가 뭔가? 아,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를 시험 범위에 이렇게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애들한테. 왜냐면 저 요즘은 다 문장으로 만드는 서술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아니라 서술형.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실 그것도 철학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성수명을 하라고 하냐. 저도 그 논리에는 반대를 얘네들이 그 아직 문장을 만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안 되는데 중학교는 단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침 내려놓은 거 보면 그 수행평가의 절반 정도가 서술형을 해야 되거든요. 서술형을 하려면 수행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를 해야만 애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지. 정기고사에 서술형을 시험 봐버리면 애들이 거기다가 넌 이게 틀렸고 뭐 했다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가겠어요? 이미 다 결정된 건데 들어가죠. 저 지금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단어잖아요. 단어를 표현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단어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문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장을 해도 되는데 네. 그거는 좀 과하다. 그건 오히려 더 창의력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하는 게 예전에 단어를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렌자보이는 제우도 그럼 맞아 말도 그래. 아직 전공고. 아 진짜? 또 그래 이제. 어. 우리 뭐 하는 방 뭐. 제가 하는 거 하나 있고. 내가 말해. 전공고. 뭐야 이거? 또 LED. 아, 저건 없습니다. 게임 브레이크 오래 했는데. 아, 영생 파는 건데. 빨리 꺼내게. 밤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캠프할 때 이런 거.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 거. 저한테 주소서 또 가야 캠프할 때. 오. 공부에서 팔찌 조절해가지고서 이쪽 팀은 빨간, 이쪽 팀은 파란해가지고서 문자 같은 게 다 주더라고요. 이런 거 파란, 만들 수도 있고, 하나도. 그래서 고상에서는 뭐 연하에서 하면 그림이 되어요. 그림이 되어요. 그림이 되어거든요. 찍어, 찍어. 보셨네요. 영분들이 2학년, 3학년 게시판 만들어서 여기 와서
근데 찾아서 올리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거든요. 네, PRT 들었고, 여기, 학급령과 아까 제가 학교폭력 말씀드렸는데, 카페 돌봄치유 교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돌봄치유 교실. K. 카페 이름이 K.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가서, 아까 학교폭력 예방 키트 한글 파일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서 필요 없이 생활지도, 학교 분야와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카페를 제가 만들어서, 몸 회원이 많아서 한 2만 명인데, 2만이 되면 어깨 힘들어요. 후배들한테 물려줬고 있어요. 제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학급 운영에 가서 검색하시면 어떤 1학년 하는 선생님? 1학년 아이들은 뭐가 좀 어려운 점이 뭐가 혹시 있을까요? 인원이 직접 들었다 이런 거
이 원체 되게 종이의 신문이라는 거. 왜 말로 하면 서로 기분 상하기 쉬운데 글로 하면 애둘러서 말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동생의 아름다운 수업 책으로 이렇게 여기 가시면 생활지도의 구미는 얼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실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는데 요 내용 낙사행동의 예방전쟁 법으로 제가 올해 문산북중이라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까 문산북중이 우리나라 최북단 학교예요. 가장 북쪽인 분. 근데 똑같은 주제로 얼마 전에 애월중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이 전국이 바로 지금 우리 애들의 낙선행동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자부자 책을 낸 이유도 여기에 보시면 영상도 왜 낙선행동을 연구하게 됐는지 제주도에서 강의한 것 같은데 낙선행동 강의를 좀 많이 대전중학교 재작년에가 대전중학교 와서 강의한 거 낙선행동 전 오면서 놀랐어요. 그 모스크바 한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아니 무슨 뭐 한국 근처에 이 아름다운 한국 근처에 아이들이 매일 낙선행동 하니까 강제전학교 갔네 이런 지였는데 어이없어 가지고 아유 네, 이렇습니다. 전국이 보시면 전국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발표에서 국적인 아이, 수업 중에 18원을 부르는 건 어떻게 하나? 무슨 거가 느리나? 소수이라서 이런 거 어떻게 하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